안녕하세요. 경영 노하우의 우충길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시면 모양도 예쁘지만 깔끔한 포장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농산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농산물 자체의 영양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포장이나 디자인이 농산물 생산과 출하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이런 포장이나 디자인이 없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농산물 포장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수일 포장개발연구소의 김수일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오늘 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포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포장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장이란 내용물을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하기 위해서 각종 포장 재료나 포장 기법을 사용해서 나포장, 소포장 등을 하는 것을 포장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포장의 목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보호상, 그리고 취급 편리상, 그 다음에 판매 촉진상,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정보 전달성과 그리고 친환경성 등이 포장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포장의 목적 중에요. 친환경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에 녹색 성장과 더불어서 친환경성 포장재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친환경성 포장재,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도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친환경성 포장재를 소개를 해달라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결국 친환경성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포장재 생산량을, 소비량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친환경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요. 두 번째는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 설계를 하는 것이 결국 포장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사실 박사님, 저도요, 이렇게 나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모양도 모양인데 이렇게 포장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만큼 요즘에는 포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다면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농식품에서의 포장의 역할,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일반 농식품하고 공산품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마 보면은 그 농식품이 약 한 2% 정도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포장의 중요성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행정관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행정을 하는 전문가들은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로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업을 하는 농협 같은 데도 보면은 천여 개가 넘지만은 결국 포장 전문가가 행정관서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없고 그냥 주무구구식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현장에 나가보면은 거의 포장을 운반하기 위한 싸게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하고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포장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이제 인식이 부족해서 과거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포장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포장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막상 현장에서 발로 뛸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요, 정부에서 농식품 포장의 중요성을 최근에 인식을 해서 포장 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 이제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개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체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아니면 BI 개발, 즉 디자인 쪽에 상당히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포장재를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포장재 제작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택배 포장 같은 게 있는데요. 그 택배 포장이 산지에서는 아주 신선한 농산물을 포장을 해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지만은 그 포장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멍이 들고 그 멍이 든 농산물을 받아본 소비자들은 또 역시 또 마음에 또 멍이 들겠죠. 그래서 네. 그런 택배 포장 기술 같은 것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기술 개발은 하지 않고 일반 이제 우선 쉬운 포장재 제작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포장 방법도 어려운데 또 포장재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이렇게 많다니까 정말 포장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 농식품 안에서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현재 농식품 포장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농식품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대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문제점은 그 소비자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생산자만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그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과대 포장을 설명할 때 저는 사람의 옷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만약에 늦은 봄에 밍크 코트를 입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어떨까요? 덥죠.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데 네. 사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상당히 덥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매시장에 나가는 포장을 저는 밍크 코트에 비교를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유통 환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포장재 생산 기술도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쓰던 그 방식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그 독신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열 집에 한 두 집 정도는 독신 가구로 이제 살고 있다고 네.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장은 아직도 벌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생산자가 하기 쉬운 방식 그대로 이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는 그것을 이제 외면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점을 가게 되는데 왜 갈까요? 결국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양만큼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네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포장을 이렇게 구입하면서 포장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기억들이 몇 가지가 기억이 나거든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제 문제점은 저희가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개선 방안이 있을 텐데요. 어떤 개선 방안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포장 디자인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예. 없겠죠,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결국 네. 포장 디자인이나 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소비자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포장만 보고 내용물을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포장 디자인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 과일 포장재, 특히 과일 포장재를 보면은 포장 디자인들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흰색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될 만큼 심한 경우에는 뭐 신토부리를 넣든지 우리 몸에 우리 것이 최고야 등을 넣든지 좌우지간 여백 부분이 없을 만큼 빽빽하게 넣게 되는데 네. 정작 필요한 정보는 없단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맞춤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포장 디자인 자체를 상당히 심플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포장재 안전성에 대한 얘기인데 농식품이 포장재에 직접 맞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포장재 상당히 안전성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수입되는 포장재 같은 것들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도 일조를 해야 되는 게 개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농식품인 만큼 또 포장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포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요즘에요. 전자상거래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용량이 높아지는 만큼 또 불편사항 같은 것들이 접수가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런 불만사항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최근 정부에서 보면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택배 포장입니다. 포장이 안 돼서 택배를 못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택배 유통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택배 포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택배 유통 시스템은 보통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6단계에서 8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제품을 집어 던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품이 그 직접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네.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포장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에 나가는 포장에다가 골판지 두세 장을 완충 포장재로 위에 덧댄 그 상태로 해서 포장을 해서 택배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건 당연히 멍이 들고 깨지죠. 그런데 소비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담을 때는 좋은 걸 담았으니까 소비자도 좋은 걸 받아 먹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정말 그것이 안전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내가 택배를 보내는 제품 자체를 내 앞으로 택배를 보내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택배 포장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네.
포장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박스를 흔들어 보면은 안에서 과일이 흔들려지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택배 포장의 완충 포장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흔들었을 때 흔들려지지 않고 이게 고정이 잘 되어야만이 택배 유통 중에 파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완충 포장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 100%의 완충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택배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택배 품목별 소비 동향을 좀 파악을 해서 택배 물량 자체도 좀 소포장을 하면 좋은데 결국 소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택배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2, 3만 원 정도 돼야만이 택배비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거를 만약에 2만 원어치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거 받아서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독신 가구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트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쌀, 감자, 뭐 과일. 예를 들면 그 쌀을 가지고 네. 밥을 해 먹고 네. 감자로 반찬 해 먹고 과일로 이제 후식을 먹는 그런 세트 상품을 개발을 하면은 아마 택배비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 택배 유통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세트 메뉴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농식품을 이제 포장한다고 했을 때 생생한 우리 농식품들도 있지만 또 그것들을 가공한 가공식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농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는 우리 많은 농업인들께 포장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식품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품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면은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상당한 관심들이 있는데 그래서 포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네. 결국에 포장재를 급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식품의 원료 같은 거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포장재는 재활용이라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장재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못 쓰게 되면 새로 또 만들게 되고 한번 만들면은 보통 천여만 원 정도 포장재 제작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두세 번만 만들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창업도 하기 전에 자금난을 받아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포장재를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포장용기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방산시장 같은 데 가면은 포장재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을 해서 뭐 스티커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인쇄를 해서 붙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테스트 마케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자신 있다고 됐을 생각이 들었을 때 포장재를 제작하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포장을 시작할 때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포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농식품 포장 설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농식품 포장의 가장 문제점이 생산자들은 생산자 위주의 생산만 했지 소비자 위주의 포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포장이 그렇듯이 그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포장 설계를 하면은 가장 좋은데 예를 들자면은 소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표지사항 하나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면 좋고요. 네. 품질 택배 같은 경우에는 품질뿐만이 아니고 그 택배가 그 품질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택배 포장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에 더 관심을 가져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과대 포장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적정 포장을 해서 포장 재료비를 절감을 할 수 있을까? 포장 재료비 절감이라는 거는 결국 농가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요즘 이제 녹색 성장과도 이제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네.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면은 포장재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결국 그만큼 녹색 성장을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장의 순기능인 제품을 보호하고 또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 오늘 포장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농식품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과 디자인까지 실용적이고 예쁘다면 우리 농식품들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포장은 외형을 예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본질을 유지하고 적정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